자, 그러면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 여보의 남자 박근형입니다. 국민 여보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강웅 작가고요. 네. 국민 여보의 남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 있는 곳에 PB 있다. 아, 네, 그런 거죠. 남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여자가 국민 좋은데. 여보의 남자. 네. 고객 있는 곳에 PB 있다. 아, 멋지십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돈을 맡기지 않은 상태고요. 네, 여러, 알아가는 단계죠 아직까지. 네. 여러 PB님들이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강환국 작가님 국민 여보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자산 잘 갖고 계신 거죠? 네, 조금 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또 늘었어? 네, 조금. 네. 와, 거기서 또 늘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박근형 부장님께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5월 미국의 빅스텝 관련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부담으로 됐죠. 뭐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5월 50BP 인상 가능성이 99.8%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50BP 인상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2.75에서 3% 가능성도 43.3%로 지난주 대비 약 2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0BP 인상이 지금 그 연방기금 선물에는 4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에. 네. 그러니까 50BP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요. ECB도 7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도 ECB가 7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짧게 보시면 이 표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에서 3%까지가 42.7%고 그 오른쪽이 3%에서 3.25%까지가 26.7%니까 합치면은 뭐 엄청난 퍼센테이지 확률로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파월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약세도 뭐 국내 증시에 오늘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시작하면서 약 23포인트 하락한 2705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잠시 이제 2700포인트를 하회했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수 영향력이 컸던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 인터넷 업종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세가 거셌는데 다만 기관이 선물 매수세 전환으로 되면서 지수를 방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9시 30분경에 주가지수 선물이 이 장중 저점을 깨면서 지수 하락세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코스피가 2690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0시경부터 다소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에 나섰고 2703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반등을 나왔죠. 근데 중국 시장이 문제였습니다. 금일 항셍 테크 지수가 개장할 때 마이너스 3%로 급락을 보였고요. 네. 낙폭을 줄이던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라 주춤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있었는데 전일 이제 언론 중국 언론 보도에서 이 증감의 부주석이 중국 ADR 주가 급락 관련된 질문 관련해서 네. 이 미중 회계 감립 문제가 관건이고 양측이 합당한 일정이나 혹은 진전을 어떤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다소 실망스러운 의견이 피력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해지면서 네.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따라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오후 들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낙폭을 축소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5일 연속 하락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증시가 오늘 반등을 줬죠.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 중국 당국이 대형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장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지도 상당히 당국에서 밝힌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후 들면서 이제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왔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도를 했죠. 역시 이제 기관도 역시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약 7천억 가까운 코스피 매도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1조 816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금융 투자의 뭐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매물을 유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약품이나 금융, 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엔터나 제약주 정도만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낙폭이나 이슈 대비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1565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882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과거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린 게
2000년 5월 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거의 20년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50bp를 한 번에 올리는 거고요. 1982년 이후에 가장 빠른 긴축의 속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5월 이때가 이제 나스닥 버블 터졌을 때고 1982년 네. 이때도 최저점 갔었거든요. 한번 네. 미국이 좀 불길하네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금리 상황은 이렇게 썩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의 뭐 강세 테마 혹은 뭐 약세 테마 어떤 업종들이었습니까? 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지리한 하루였었는데요. 역시 강한 섹터들은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인플레 관련 뭐 섹터들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좋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인 것 같아요. 뭐 펀더멘탈보다는 약간의 테마성이 더 많은데요. 역시나 이제 뭐 사료나 곡물, 밀가루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래 작황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3분의 1 정도로 감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전체적으로 식량난이 상당히 좀 뭐 올해 내내 굉장히 좀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도 수입 곡물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추정하기를 수입 식용 곡물 가격에 대해서 전분기 대비 10.4%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밀생산의 30% 글로벌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영향 때문에 뭐 곡물 부족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다나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가 또 문제인데 이 곡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자들이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유가 때문에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운송회사들이 이제 치솟는 연료비 때문에 수질을 맞출 수 없어서 4월 중순부터 계속 파업에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밀의 1톤 가격이 13년 만에 4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고려산업이나 한일 사료 그리고 한탑, 사조동화원, 뭐 우진BNG, 뭐 KC피드, 이지바이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사료 및 곡물, 밀가루 관련주들이 하여튼 오늘 좀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유가고 그러니까 먹는 것 쪽으로 역시 뭐 움직임이 좀 많았군요. 네,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말했지만은 결국 그 먹는 것들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심지어 과자 관련주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뭐 저기 최근에 있었는데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 담합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협회를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6개 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6개 협회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냐면 뭐 하림이나 마니커, 그다음에 올폼, 참프레 등 국내 닭고기 제조 판매사들이 가입돼 있고요. 공정위가 6개 협회가 담합 어떤 주요 창구가 되어 있어서 이들 구성 사업자들이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와서 다소 좀 가격을 못 내리게끔 담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위가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대상해서 혐의를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이 공정위 협회를 대상으로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6개 협회를 대상으로 고발했으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 제재 때문에 각 기업들이 이제 할인 판매를 비롯 한 자유로운 그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네. 분석이 되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관측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가격에 대한 판매 전략이 다양해지고 가격 좀 내리면서 좀 더 판매량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서 윙이푸드나 뭐 정다운, 선진, 마니카 FNG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제 미국 물가 지수로 막 외우게 되거든요. 7.5, 7.9, 8.4 이런 거. 지금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물가 네. 뭐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은 아직은 네. 뭐 지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판단해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생산자 물가가 궁금한 거예요? 소비자 아닐까요? 뭐 저희 다 소비자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금 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106.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100으로 놓고 그보다 한 지수는 106.6, 한 6.6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2022년 3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양호하네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네. 양호한 건지 뭐 절대 비교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여튼 뭐 수치 자체는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 네. 네, 지금 검색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석탄 관련된 소식도 좀 있죠. 네, 이제 인도가 되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전력 부족 때문에
이 지금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뭐 북부의 뭐 펀자드와 그다음에 이제 우타르프라데시라는 그 북부의 인도 북부의 도시가 있고 남부에는 안드라프라데시라는 그 주가 있는데 8시간 동안이나 그 주에서 전력 공급이 아예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좀 그런 문제가 예, 문제가 됐고요. 인도는 전력의 70%를 아직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이번에 이제 그 전쟁 사태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탄을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매장량이 사실은 세계 4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수요를 세계 2위 정도로 이제 수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 꽤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상 고온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델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0일 날 기온이 42.6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최고 더운 날씨였고요. 이 최근에 이제 3월 이렇게 3월 지난달 평균 최고 기온이 33.1도인데 이게 1901년 기상 관측 이후에 121년 만에 인도가 가장 그 온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2017년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광 지분을 확보했던 모멘텀 때문에 오늘 좋았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관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부각됐고 넥스 BT 같은 경우도 대한석탄공사와 함께 몽골 내에서 탄광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안 좋을 때 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보험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보험은 오늘 어땠습니까? 역시 이제 보험주 중에서는 생명보험보다는 이제 손해보험이 이제 좋은 상황인데요. 예, 1분기 실적이 호조가 예상되죠. 예, 지금 아마 격리자 증가가 이제 1분기 실적의 주 요인이었던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주요 보험 영업 지표가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도로의 교통도 더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더 높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관련된 외래 진료비나 입원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내장 수술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술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요. 그래서 보험 관련된 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실손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관련된 수술 관련해서 실손 보험금이 네. 2019년도에는 2,884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6,812억으로 50% 이상 매년 증가가 됐고요. 지금 업계 전체적으로는 1조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전체 실손 보험금은 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2분기까지는 양호한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경상이익 체력은 실제로는 하반기부터 좀 봐야 된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호실적에 이은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손해보험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백내장 걸리고 눈이 아프고 그러나요? 이게 이제 안과 시술을 받을 때 네. 이게 시력 교정용으로 백내장 수술 쪽으로 많이 권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도 실제 많겠죠. 그런데 네. 일부 좀 이렇게 시력 교정용을 통해서 이제 실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네. 백내장 수술 쪽으로 좀 권고가 되면서 이렇게 좀 수술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손 보험이 엄청나게 이제 청구가 많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백내장 때문에 이제 탁도 같은 걸 이제 계산해 갖고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냐 이제 이걸 봐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사람들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좀 시력 교정에도 괜찮겠다 싶어서 백내장 수술로 이제 보험사에서는 돈을 받고 이제 시력 교정용으로 약간 악용하는 상황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낸다. 그러면서 이제 손해율이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눈도 좀 좋아지고 이제 백내장도 좀 낫고 두 개 다 같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도 조금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약간 권고하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보시고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라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면 아마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치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한 경우 이제 수술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근처에 있는 털들이 이제 왁싱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왁싱 하려고 마치 치질 수술 돈을 받는 것처럼 보험사에서 받는다. 아까 게 더 이해가 더 빨랐을까요?
괜한 비교를 안 해봐서 좀 아리송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예, 훌륭한 비교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소비자 아까 물가지수 제가 106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고 이제 소비자 물가 퍼센트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작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3월 기준 4.1%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높긴 하네요, 그죠? 보통 2% 정도가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자 그리고 재지 쪽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펄프 가격이 이제 지난해 12월 톤당 이제 675달러 정도 수준인데 그게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예, 최근 들어서 1월에 730달러, 그리고 2월에 790달러, 그리고 3월에 85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동조하면서 사실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실제 원가 증가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나오는데요. 2분기부터는 펄프 가격 상승이 바로 이제 원가에 반영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NG 가격 상승과 뭐 전력료 인상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죠. 뭐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재지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추가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이게 한계가 아마 2분기부터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재지 관련된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이제 원가 상승분이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상승 요인이 분명히 반영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하는 것들이 실제로 또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의 주요 변수로서는 물류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운임 강세가 이제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다가 사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하반기부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단에서는 물류 비용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실적으로 보면 상저하고가 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있어서 어떤 뭐 오늘 같은 경우 무림 PMP라든지 한솔 재지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이 좋았는데 아마 재지주 같은 경우가 가격 전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아직은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실제 지금 2분기에는 분명히 판가 증가에 대한 원가 상승분이 분명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괜찮았던 것 같은 그 로봇 관련주도 오늘 또 달렸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 뭐 신사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로봇하고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또 돌았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로봇 관련주는 조금 빠른 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방향성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된 이 부분은 이 제품 간, 그러니까 특히 가전 제품 간 연결 플랫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AI라든지 서비스 로봇 영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국내에 상장된 상장사들의 로봇 기업들은 주로 사업 용의가 이제 서비스 로봇이 아니라 산업용 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접점을 찾기가 아주 밀접하게 접점 찾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물론 이제 일부 우리가 청소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뭐 회사들도 있죠. 근데 삼성의 신사업 추진이 국내 기업에 사실 직접적인 수요로 이어지기는 그림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슈로 이제 테마로 이제 좀 글로벌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뭐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인건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니까 사실 햄버거 이제 이런 가게들 가보면 벌써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일부 이제 매장 레스토랑 가면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공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체온을 재는 뭐 로봇 같은 게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LG 전장가요, LG 디스플레이인가 그쪽도 LG 그룹도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 강하기 때문에 LG 그룹이 키오스크 사업에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동화나 무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제가 또 들었는데 이 골프장에서 캐디도 로봇 캐디가 나오고 있대요. 캐디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가 조언을 해줍니까? 네. 그래서 아이론 이거 시세 해주나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렇게 그 우리가 운전? 뭐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그 들고 다니는 캐디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실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 말도 시켜주고 뭐 이런 기능이 아주 빨리 치세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치세요. 네. 그래서 진행하실게요. 예, 그래서 로봇 캐디도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몰랐던 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이런 확장성 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 로봇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수술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뭐 방향성은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서비스용 로봇도 실제 우리가
메드포 갈릭인가요? 저기 강남에 어디 가보면 실제로 정말 서빙을 하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그런 로봇 관련해가지고 경쟁성이 특출난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그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거든요. 한국에 뭐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많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도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로봇 아까 의료용 로봇 이렇게 수술용 로봇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 될 수 있는 뭐 종목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청소용 로봇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아주 유명한 모 브랜드를 이제 그 회사가 이렇게 OEM이나 ODM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러면은 그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청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OEM, ODM을 하면 물량이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고요. 또 의료용 같은 경우는 또 실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손으로 이제 수술하는 것이 좀 어려운 좀 더 미세한 수술 관련된 공정이 필요한 것들은 또 실제로 그게 되게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쓰인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 검색해 보면 나오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청소년 로봇이 아니고 청소용 로봇입니다. 청소용. 예. 네. 자, 끝으로 저 야놀자 관련 주가 오늘 뭐 좀 뭐 상장 추진 때문에 좀 달렸나요? 네. 뭐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야놀자가 3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나스닥에. 예. 그래서 국내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야놀자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쓸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놀자가 뭐 그런 여기 어때나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모텔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이용하기가 타서 조금 약간 낯간지러운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아, 모텔 가기가 좀 그러셨나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아, 예. 모텔 그런가? 너무 훌륭한 건 많은데. 우리 저 강 작가님은 자주 가시나요? 전 보통 호텔로 갑니다. 어, 60억. 에어비앤비 이런 아, 그래요. 네. 호텔 왜 괜찮은데 예전에는 사실 야놀자 전에 그 모가라고 있었어요. 모텔 가이드라고. 네네네. 네, 그게 아주 그 다음 카페였나 하여튼 네이버 카페였나 거기서 굉장히 유명했었다고요. 그래갖고 그 모텔 관련된 정보면 뭐 할인 이런 것들이 이제 모가가 굉장히 큰 정말 1인자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야놀자 여기어때가 딱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주도권을 좀 뺏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5성급 뭐 이런 뭐 아주 큰 뭐 체인들이 이제 거기에 다 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네. 초창기에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앱에 대해서 아 이거 좀 쓸까? 뭐 근데 물론 이제 뭐 젊은 분들은 쓰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어디 이제 예약할 때는 이런 데 들어가서 저도 이제 다른 호텔급도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리조트도 마찬가지고요. 입점돼 있으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3분기 나스닥 상장 추인설이 뜨면서 실제 SBI 인베스트먼트나 뭐 아주 IB 투자 등 이제 지분이나 이런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또 시간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뭐 안 된 거는 뭐 없습니까? 지수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제 오늘도 역시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는 못했는데요. 뭐 컨텐츠 미디어 쪽이 사실 여전히 좀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이번에 이제 20만 명 이제 오히려 감소하면서 11년 만에 감소가 나왔는데 이게 2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20만 명 감소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실제 작년 1분기에 넷플릭스가 400만 명 증가했으니까 사실 뭐 코로나 수혜주로 역시나 이야기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2분기의 추정치도 가이던스를 2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아, 또 200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이 이제 가시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넷플릭스가 주가가 최고치에 갔을 때가 PR 밸류에이션이 400배가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주가가 뭐 어제 빠진 거 말고 그저께인가 제가 보니까 PER이 고점 대비 한 60-3% 넘게 빠졌는데 그래도 그때 없네요, 밸류에이션이 한 22배, 23배 정도 와 있어요. 잠깐만 400에서 63% 빠졌는데 밸류에이션 이익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도 예, 그렇죠. 중간에 네. 작년에 많이 이익이 네. 늘었었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한 22-23배 정도까지 빠져 있어서 이제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전전일 같은 경우에 처음 급락했을 때 30몇 프로 빠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매도 주문 건수보다 미국 시장에서 매수 주문 건수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말은 기관 등 큰 기관들은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큰 물량들을 많이 때린 반면 개인들은
매수 주문 건수가 3배 많았다는 거는 개인들은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넷플릭스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그게 문제는 결국은 그와 관련된 뭐 넷플릭스와 관련된 OTT 사업자를 다 같이 끌어내렸고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이슈도 좀 끌어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렇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렇게 OTT 관련된 서버나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목까지 끌어내리면서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국내 컨텐츠 업체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계속 이제 지금 시각을 내고 있잖아요. 뭐 코멘터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지금 국내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한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연간 쓰는 금액의 1조 원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시장에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많고 또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은 컨텐츠 제작비를 절대 줄이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에서 볼 것은 이번에 실적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110만 명이 늘었어요. 그 과정. 그러면 지금 동남아시아는 한국 쪽이 느는 건데 동남아시아 쪽에 그 탑10 그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다 7~8개가 다 한국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제작 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작들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하던 대작이 한국은 30억 정도 오징어 게임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성비가 있어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작비는 더 늘어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을 사자 이런 뭐 애널리스트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하락했더라도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게 기회가 아닐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섹터별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한번 잘 따져봤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